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SNPS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이런 플라스틱 기판 위에 부품들이 촘촘히 박혀있고 뒷면에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자동화된 생산 설비에서 대량 생산을 했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꽂아서 생산을 했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 기판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많은 전자제품들 이런 타입들이 많습니다. 아까와 다른 점이 뭐죠? 이거는 구멍이 뚫린 기판에 부품을 삽입을 하고 뒷면에서 납땜을 한 거죠. 이거는 기판의 표면에 부품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뒷면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면에 기판의 표면에 부품을 배치하고 납땜하는 기술을 SMT라고 합니다. Surface Mount Technology. 오늘은 이런 SMT 방식으로 제품이 어떻게 자동화, 대량 생산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련 산업에 종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SMT 방식이 되었든 전통적인 방식이 되었든 기판이 필요하죠. 이런 기판을 PCB라고 합니다.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자, 이런 기판 위에 기존에는 납땜을 해서 부품들을 배치를 했는데 SMT용 기판에는 표면에 이렇게 부품들이 납땜이 될 단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자 위에 얇은 스테인리스로 된 스텐실 마스크로 덮고 그 위에 솔더 크림을 올리고 스퀴즈로 밀어 펴 바릅니다. 이 스텐실을 들어 올리면 그 밑에 딱 단자 자리에 솔더 크림이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SMT의 핵심 장비가 되겠죠. 이런 SMT 머신이 있는데 작업자가 그날 작업할 제품의 부품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부품들을 차곡차곡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팅을 한 다음 기계를 작동을 시키면 SMT 기계가 헤드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걸어 놓은 부품 팔레트에서 부품을 한 개씩 한 개씩 빼다가 기판 위에다가 정해진 위치에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SMT 기계도 성능이나 사양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싸고 저렴한 것들은 한 번에 한 개씩 부품을 날라다가 배치를 하는 것들이 있고 좀 비싸고 좋은 장비는 한 번에 부품을 여러 개씩 집어와서 기판에 다다다닥 배치하고 그러면 작업 능률이나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배치하는 부품에 따라서는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사진 판독을 합니다.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서 부품이 바른 위치에 왔는지 판정을 하고 정확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자, 배치가 끝난 부품들은 아직 완벽하게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솔더 크림이 약간 찐득찐득하게 점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 납땜이 된 것은 아니죠. 이제 이 납을 솔더 크림을 녹여서 실제로 납땜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피자를 터널식 오븐에 넣고 구워내듯이 이 PCB를 리플로우 머신이라고 하는 터널식 오븐에 넣고 구워냅니다. 그러면 솔더 크림이 녹으면서 자동으로 납땜이 됩니다. 이렇게 구워져 나온 PCB 보드는 작업자가 1차적으로 육안으로 검사를 합니다. 납땜이 안 된 곳이 있는지 혹은 두 단자가 서로 들러붙은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앞면이 납땜이 되면은 이제 뒷면을 작업할 차례입니다. 뒷면을 작업할 때는 앞면과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부품이 들어갈 자리 한가운데에 접착제를 묻혀두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뒷면 스텐실은 단자 자리가 아니라 부품 가운데 자리가 뚫린 스텐실을 사용하고 솔더 크림 대신에 이런 붉은색 접착제를 펴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SMT 기계가 부지런히 부품들을 그 본드 위에다가 차곡차곡 올려놓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드도
열을 가해야 굳게 되는 본드인데 구워야겠죠. 대신에 아까 솔더 크림을 녹일 때보다는 낮은 온도로 구워냅니다. 그러면 먼저 납땜을 했던 부품들은 떨어지지 않고 뒷면에 올려놓은 부품들이 본드가 굳게 되어서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수삽을 해야 되는 부품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삽 공정을 거친 다음에 뒷면을 납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납땜 기계라고 할까요? 납이 녹은 샘물이 펑퍼짐하게 분출되어 오르는 기계 위를 미끄러지듯이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부품과 단자 사이에 요 납이 묻으면서 자동으로 납땜이 됩니다. 자, 보시면 뒷면이 이렇게 납땜된 보드는 부품 중앙에 붉은색 본드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PCB, 이렇게 공장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